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난과 죽음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러 오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걱정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원망과 여러분의 낙심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와 경우를 예수께서 하나님과 묶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성육신입니다. 우린 여기서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왜 고난을 받고 내가 원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탄절 사건이 증언을 하죠.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 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평화의 방법이다. 증거다. 권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문제만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환경의 필요나 어떤 스스로의 능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는 넘어선 그런 것들로 해석하고 준비하고 조건을 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작동,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운명,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이 성탄절 사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 성탄절과 우리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봄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와 기적이라고 믿지만 그때 컨텍스트, 그 권능이 담긴 컨텍스트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처럼 늘 어떻게 해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오해된 본문이죠. 순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백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세운 이유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능력,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만족시키면 내가 보상을, 더 앞선 보상을,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뜻밖의 예수님의 답은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거는 분명한 자각이고 성찰이고 분명한 분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조건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이 꼴이야. 나는 이렇게 무능해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은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전 나쁜 짓이야.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였습니다.